고생하셨습니다. 시편 119편이 무려 176절. 엄청 길죠.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그냥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양의 껍데기에다 쓴 거를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본 것인데, 장절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후대에 장절을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17편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장인데도, 그 시편 117편, 그런데 메시아를 바라보는 굉장히 큰 의미고, 이 119편은 엄청나게 긴데 사실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 제기할 건데, 여러분들 무슨 말을 듣고 삽니까? 이 인류 역사는 소리의 전쟁이에요. 소리. 하나님이 주는 소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소리. 그다음에 마귀가 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영원토록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의 귀중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를 가르쳐 주냐?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자기의 인생길을 진리로 인도하는 빛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 저자는 모르겠어요. 그 시편 119편 앞에는 표제가 없어요. 좀 깝깝하죠. 누가 썼는지 알면 참 좋을 텐데. 이름도 안 밝히고 이렇게 길게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정. 저는 뭐를 제일 좋아하냐면, 어디서 무슨 세미나 하거나 신학 세미나, 목회 세미나, 무슨 가르치는 취재지가 있어요.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내가 꼭 거기 취재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 정리를 해, 글로. 그 힘들어요. 아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 들면 더 힘들어요. 근데도 이거는 거의 마약 환자들이, 알코올릭들이, 알코올 환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이 막 중독되고 하는 것처럼 거의 중독이야, 중독. 배우는 거. 그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 중독 환자 고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아, 우리 남편은 뭐 어디가 투박해, 어디가 뭐해, 니 탓이야. 오죽 마누라 보기 싫으면 나가서 도박을 할까, 알코올도 사랄까. 여러분 있잖아요, 보고 싶으면 있잖아요, 일찍 지르게 돼 있어요.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중독 환자 고치는 방법 딱한 가지 있어요. 아주 비법인데. 이거는 중독 심리 상담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 또 다른 데 중독 빠지게 하는 거야. 왜 변화되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냥 막 모든 예배 다 오라는 줄 알아요? 왜 구역 예배 막 참여시킨 줄 알아요? 여기에 중독돼버리면 다른 중독은 다 끊게 돼 있어요. 그거 끊으라면 끊겠어요? 응? 알코올 중독자 있잖아요? 그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 안 보는 데서 지가 잠깐 바람 쐬게 하고 나가서 소주병 산다고 했잖아요? 침대 밑에다 감추기래요. 안 돼요. 그 인간의 의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폭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에 폭 빠지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가 차지하는 거야.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은 안 그렇고 뭐. 아유, 목사님 부탁드리고, 그 꼰대 방식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없지만, 다른 데 가서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아직 열매가 안 좋아. 아,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얘기 줬으면 들어야지.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소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소리. 매일 성경 한 장 보는 여기에 여러분들 접속한 것만 해도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그 시편 119편은 그래서 뭐로 제가 그 제목을 달 수 있냐면, 그 중요한 건 제목이죠. 아무리 글이 길어도 제목을 뭘로 뽑냐 해서 아주 추격을 해야 돼요. 탁 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행사명을 부제목으로 뽑죠. 제목을 뽑는 방법은 4444. 그건 군사 독재 정권이 제일 잘했어요. 인간들이. 그 뭐냐면, 인간, 그, 나치 시대 때 히틀러, 예, 홍보 역을 했던 괴벨스. 윤석열 대통령 실패가 뭐냐면은, 언론 홍보를 담당자들이 표신하게 막 탄압을 해. 바보들이야. 내가 볼 때 참모들이 잘못해, 참모들. 윤 대통령은 막 그냥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학교, 그 천재벌이잖아요. 천재요. 그 아무리 자기 뚝뚝해도요, 참모들 잘못 뛰면 그 맛이 갑니다. 아, 세상에 영수에다 박고 있는데 비서실장 붙여 비서들이 앉아갖고 필기도 안 해. 필기도. 전세계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예요. 딱 그래. 그 순간 이거 이 정부로 끝났다. 아, 필기도 안 해.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뭐야 나중에 사건 났을 때 뭐, 국정농단 사건 났을 때 뭐가 그랬어요? 비서진 수첩. 그게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막 빽빽하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해주겠잖아요. 몰라 이 얘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자들이 지금 큰 그릇을 해야지. 하여 막 그 막 특수한 상황이 막 정당 속에 들어가고 정당의 목소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권력진 자들도. 뭐냐면 이 제목을 뽑으려면 뭐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글자 사사사사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자나 깨나 불루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제목 달기 최고의 방법이에요. 괴벨스 같은. 근데 이게 뭐냐면, 제목을 달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대한 열정.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각절마다 봐봐요. 계속 율법이 나와요. 자, 봐봐요. 그 반복을 원래 싫어하잖아요. 글쟁이들은. 자,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 나오죠.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증거들. 그게 하는 말씀이에요. 응? 그리고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냐고 죄도를 행하는도다. 죄포.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율례.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냐리다. 주의 계명, 모든 계명. 그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 기자가요, 천재십니다, 천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각절마다 다른 단어로 쫙 집어넣어요. 기가 막히죠?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하나님의 소리를 읽잖아요. 다른 단어로, 계속 가볼까요?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뭘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율례들,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 단어로 겹치지 않게 기가 막히게 한 거야. 이게 천재지, 이게 뭐야. 감탄이야, 감탄이. 세상에 내가 쭉 보는데 놀란 게 뭐냐면, 각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걸 강조하는데, 무려 176절까지 막쫙 나오는 거야. 10절도 봐봐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 계명. 주의 소리야. 그 다음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었나이다.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것이 각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재밌어요. 아마 성경보다 막 이게 체질인가 봐. 양진 목사 있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인생에서 제일 재미야. 딴거 재미없어. 그러니까 막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보니까 막 어떤 분들은 지겨워가지고 막 하루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얼굴이 바뀌어. 왔다. 근데 나는 2박 3일 있었어요. 다 들었어, 그 말씀.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다 갖고 하고. 승질이요. 내가 모든 걸 그걸 배우는 현장에서 그걸 다안 배우면은 내가 막 견디지 못해. 어제 그, 제주도에 남포교회 강천 장로라고 있어요. 애장 합신이라고 굉장히 보수 교단이죠. 그 소위 말하는 합동보다 더 꼴통 보수 교단인데 거기 강천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공공성 거버넌스라고 아 이거 그 어제 민주주의가 회복 파시즘과 포퓰리즘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경적 관점을 그렸는데 원탁학술대회를 저는 어제 오전 9시부터 4시 반까지 꼼짝 않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칼바르트 얘기, 칼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여간 막 그 성질머리가 이래요. 끝장을 봐, 끝장을.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시편 119편에서 이 기자가 예? 세상에 1절부터 176절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삽니다. 봐봐요. 또 계속 이어갈까요? 각 절마다 다 있다니까? 시편 119편은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 이어갈까요?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들.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모든 규례들. 율법이잖아요. 야, 어떻게 단어가 겹치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각 절마다 예? 모두 다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막 반복되는 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이 율법에 대한 결단이 어디냐면 1절부터 8절. 워낙 뒤까지 간단히 정리하고 끝낼게요. 1절부터 8절에는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막 정말 열심히 버리다 결단.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결단이야. 결단. 결단.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요. 이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아, 나는 어제 그 이 현실 사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각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 막 설교에 대한 게 막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깊이만큼 인풋한만큼 아웃풋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배우고 연구하고 죽는 날까지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 목사.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즐거워. 그냥 즐거운 거야. 아주 미치겠어. 나는 그 신학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는지, 성경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우리 양지석 장로가 성경 필사를 다 했다며요. 그거 제정신 갖고 안 돼요. 그거 미쳐야 돼요. 그 동부제일교회, 이 동부제일교회 땅 2,000평을 산 그, 그래갖고 그게 엄청 붕이 있잖아요. 나중에. 하남에 그 수석 장로였던 분이 최진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공학과 됐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성경 필사를 43번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하남에서. 근데 그건 제정신 갖고 안 돼요. 진짜 재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17절부터 32절까지는 네,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막 따라가기로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나한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관용. 관용. 주님,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님 말씀을 따를게요. 하고선 33절부터 96절까지 이제는 하나님 제법들을 따르겠다는 것을 다짐해요. 제법들을 따르는 것을 다짐해요. 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97절부터 136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의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레이툴기야.
헬라우리에 들지야. 근데 우리는 그 이 개혁교회는 뭘 강조해요? 캐리구마. 기다케. 갇히는 거. 근데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중시하냐면 개혁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는 그 강단을 중시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을 중시해. 근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예전의 과정, 그 예전 속에 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아퀴나스에서 온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면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은 현상계하고 이데아를 나누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를 하나로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본 거예요. 그 화채설이라고 해. 화채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온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 신학 공부할 때 철학을 안고 공부하면요, 이건 헛소리들만 해. 여러분 신학은 이성적 작용이에요. 신앙은 감정적 작용이에요. 응? 그리고 믿음은요, 의지적 작용이라고. 지, 정, 의가 이게 하나로 돼야지. 아, 지식 갖고 돼? 그럼 뭐 갖고 되려고? 응? 그럼 뭐 갖고 되려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함. 근데 마지막, 137편에서 176절, 아, 137절에서 176절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는 걸, 진리.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율법이라는 거에 따른 은혜. 근데 이거는 진리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러고 말씀을 받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죠? 학생들도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출강을 하면은, 그 등록, 비싼 등록 하면 되고, 출강합니다. 일찍 끝납니다. 막 그렇게 좋아해. 어? 돈 아까워서 그거.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비주얼 표현이 쭉 나오는데, 이게 막, 매 각절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그 각절이 쭉 있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 이제 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고난에서 이기게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의지를 주고 위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매일 성경 한 장씩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데 각절마다 오직에서 각절마다 이걸 막 다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유일하고 무한하고 거기서 다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매뉴얼을 알게 돼요. 매뉴얼.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다운이 돼서 이상하다. 이게 200기가 넘고 그거 노출이야 거의. 이거 뭐 근데 왜 다운이 될까 해서 갖고 왔더니 그 엔지니어 깜짝 놀래. 아니 이 기능을 다 쓰세요?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거의 모든 기능 다 쓰는 분 드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렇게 안 쓴대. 근데 그 방법이 뭐야 그러길래 이걸 딱 사잖아요. 그러면 설명서가 있어. 요즘에는 인터넷 드라마 있더만, 그 매뉴얼을 다 읽어버려. 그러면 그 기능을 하나하나 하면서 다 읽어. 그래봐야 여러분 한 두세 시간은 끝나요. 두세 시간 하고 나면 그걸 다 알게 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면 매뉴얼을 다 알아. 인생이 실수가 없어.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에 상급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걸 왜 놓쳐? 어? 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말씀을 오늘 또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